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집이 깔끔하네요. 아, 뭐 깔끔한 건 아니고. 아, 뭐 형,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올해 35살 남이 사준 밥값으로 연 30억을 벌게 된 조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식비를 왜 아끼게 됐나요? 코로나 때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배달료도 장난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배달료는 어디는 뭐 5천원, 6천원 하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째, 4년째 밥값을 안 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은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3-4년씩이나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얻어먹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친구들이 나쁜 일이 생기면 좀 멀리하고 뭐 가끔 뭐 결혼이나 뭐 돌잔치는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럴 때 또 가서 축하해주면 밥 같은 거는 뭐 얻어먹기 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그 노하우가 있네요. 오늘 그 노하우를 좀 공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출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 아, 잠시만요. 예, 예. 아니 지금 이 책들이 뭐죠? 아니, 이게 전공서적이에요. 아, 전공서적이요? 빌린 돈을 갚지 마라라는 게 너무 제목부터가 좀 뭔가 많이 와닿아서 요즘에 읽는 게 이제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해가지고 제 백만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에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읽었던 공짜밥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유망주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거 전공서적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저 이런 책이 공부하고 그런 거죠. 좀 말해봐도 될까요? 근데 여기 메이커 옷들도 많고 고급스러운 것도 많아 보이는데 이건 다 사신 거예요? 대부분은 훔쳐오거나 제 돈으로 산 거는 바지 3, 4개? 진짜 절약 정신이. 오늘 어디 가시길래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아, 오늘 어디 가서 꾸미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입어요. 뭔가 밥을 얻어먹는다, 공짜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게 거지같이 평범하게 입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이쁘게 꾸미고 해야 얻어먹는다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몇 년 하다가 생긴 노하우인데 누가 공짜 밥을 먹을 사람이 오시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되세요? 저 요즘에는 연말이잖아요. 많이 얻어먹을 기회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모임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는 그래도 3-4만원 무조건 공짜로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걸 한 달로 하면 대략 한 80만원 정도의 식비를 아끼고 있죠. 1년에 한 6,700 정도의 식비는 아끼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뭐 그렇게 아끼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저는 너무 맛있어, 맛있게 나오네. 드세요. 네. 이것도 돈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돈까스 하나 먹었어요, 좀. 눈가라면 늦어 먹지. 아, 정말 눈 깜짝까지 다 먹었어. 예, 안녕하세요. 조진서 씨죠. 네? 4시 47분경 당신은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가시죠. 저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아니, 잠깐만요. 됐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상한 대로 잘 해주셨어요.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뭐예요? 아, 제가 이제 섭외하신 분인데 경찰 역할로 섭외를 해서 다 먹을 때쯤에 들어와 달라고 했거든요. 아, 이제 저희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이제 밥값 안 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오, 네. 이거는 처음 보는 기술 같은데. 아, 저도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뉴스에 우연치 않게 떴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형사님 들어온 줄 알아. 아, 이제 어디 가세요 그럼? 아, 아까 그 경찰 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 이제 저녁 약속 있다고 해가지고. 네. 갈아입고 이제 제가 이제 경찰 역할로 그분을 또 밥 공짜로 먹게 해드려야 되죠. 아, 저거 보는 거예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저희가 또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오늘 한 분이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되는 사람끼리. 아, 그쵸, 연기를 그쵸. 해서. 다 요즘 세상 힘든데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야죠.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아, 어디 가세요? 아, 이번에는 그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어요. 성수동에 있는데 성수동 하면 또 카페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쁜 카페가. 네. 거기는 손님을 좀 어떻게 받나 좀 보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거래처에 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했으니까. 여기 오, 여기가 거래처? 네, 저희 거래처예요. 네, 이거 사장님이실까요? 아, 네, 현장이에요. 현장으로 나가면 돼요.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만 지금 예약을 갖고 있어요. 그게 150팀 기준이거든요. 웨이팅 시간이 한 5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그때 해야 저녁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야, 뭐 하세요? 딱 치고 와봐, 이씨. 1시간 반 걸렸다고요. 야, 난 1시간 반 안 걸렸어? 조용히 와봐. 아, X 날 봤네. 아, 뭐 하세요, 진짜? 그냥 와보라고요, 좀, 피디님. 그 사람 성질 뻗치는 건 아니까. 아씨, 이 새끼, 진짜. 뭐? 아니, 지금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못 들어가는데요? 뭐, X발 새끼야. 뭐? 아니, 커피 먹여준다며요. 야, 나 뭐, 나 뭐 안 먹을 줄 알았냐? 지금 나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지금. 거래처라며요. 아씨. 그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씨. 아 씨. 아... 가만히 있어 봐요. 머리 아픈 건 나니까. 아 씨. 아 찍지 마. 씨발 성질 뻗쳐. 찍지 마 씨. 씨바 새끼. 뭐야? 오래 기다리셨죠? 예? 이게 보니까 아까 저 담당자님이랑 얘기를 네. 해보니까 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예약하죠? 네, 그래서 아 제가 좀 아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예약을 하면 되는 거.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까 기분이 불쾌하셨다면. 아 괜찮습니다. 네, 카누 팝업 스토어 예약 링크인데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지할 것이지. 뭐야? 응? 이건 뭐야? 아이씨. 뭐야? 뭐 하세요? 뭐해? 예약하잖아, 이씨. 아니,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씨.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아이, 딱 치세요. 저 하려고 하니까 좀. 아니, 뭐, 거래처라면서. 아, 사람 성질 박박 끓네, 진짜. 얼굴 확 박박 긁어버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하하 하지마 다 들려 이씨. 한숨이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 한숨 나오면 난 두숨 나와. 난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 커피를 못 먹게 생겼는데 한 시간 반까지 걸려가지고. 아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뭐야 또 진짜. 분노 조절 장애인가?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아 제가 아까 좀 성질 내서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커피는 못 마실 것 같아요. 한숨 쉬세요? 그럼 어떡하자고요?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추락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되게 익숙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너무 커피 못 마셨다,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쉬움하지 마시고 저녁을 좀 많이 먹으면 되니까. 밥 먹은 지 1시간 반 됐다고요. 또 드세요. 야, 오늘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그렇죠. 보니까 자리가 많아가지고 저녁 많이 먹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예예. 예. 웃으세요. 미친 새끼. 이번엔 어디 가요? 이번엔 아까 말씀드렸던 홍대 모임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10명 정도 모이니까 조용히 나가기 딱 좋은 자리죠. 연말에 오히려 더 연말 연시가 저희는 대목이에요. 이런 날은 거의 연말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티가 안 나죠. 가시죠. 여긴데요? 인스타 보면 맨날 스토리에 들어. 와, 감사합니다. 어. 웃기던데? 너 비호상이래? 그거 했었어. 오. 싸. 오. 오. 왜 이거 마셔? 네? 왜 콜라 마셔? 도진선 씨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들긴 하는데 솔직히 대단한 것 같아요. 수학을 가지고 얻어먹으면서 그 얼굴에 그렇게까지 인생에 성공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만약에 딸이 있으면 도생생이랑 결혼시킬 겁니다. 취하셨나요? 술 좀 먹었어요. 일단 제가 도진선 자산가에 대해 알고 있는 거는 홍대 건물이 약 17개, 강남의 건물에 약 13개. 진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진선 그분을 존경하는 게 휴지가 없으면 돈으로 똥을 닦더라고. 지금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인원들이 다 왔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저 많이 먹었어요. 네. 어차피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냥 가시면 돼요. 아유, 가시죠. 이렇게 해서 저녁을 이렇게 때우는 겁니다. 야, 진짜 추악하시네요. 추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저의 사업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의의를 안 상하게 먹을까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죠. 아, 거짓말 하고 5만 원치 넘게 먹은 것 같은데. 다음날 꿈빠이 같은 걸 하잖아요. 아, 연락 안 받고 자면 되죠. 와. 아우치 애들 다 술 먹어가지고 네. 그 다음날 다 늦게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요. 진짜 대단하신 네. 추악의 신이네요. 그 밥을 공짜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 연시를 많이 노려라.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약간 커피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아, 점심 저녁은 괜찮게 성공한 것 같아서 80% 정도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인데 이걸 많이 크게 해서 좀
지점을 설립하고 싶어요. 뭐 영등포 지점, 대구 지점, 천안 지점, 뭐 당진 지점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합심을 해서 밥을 다 굶는 사람이 없게끔, 세상 사람들이 밥 굶는 사람이 없고 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네. 좀 따뜻한 말이네요. 아, 그럼요.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아, 근데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나요? 아, 끝까지 추악하네, 저거.